기획 연출이란 말이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을 보고 PD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네. 예. 저는 매주 목요일 저녁 찾아뵙는 이상환이라고 하고요. 이제 많이 초조해하실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거는 과연 사람을 많이 뽑느냐의 부분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계속 많이 뽑고 있는 것 같고 공고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진행하다가 오늘 저랑 컨설팅 하시다가 목소리 출연해주시게 된 취준생 참가자분 한 분 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졸업생이고 원래 과는 사학과였다가 엔터테인먼트에 흥미를 느껴서 여기 산업을 준비하고 있고요. 직무는 팻마케팅, 마케팅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.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실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포지션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큐브 엔터테인먼트 직무 두 개 정도 살펴볼 건데 제가 그래도 엔준모 카페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취업 프로그램, 채용 프로그램 이런 거 진행 하면서 처음 보는 직무명인데 이게 좀 상징성이 있어요. 이쪽 엔터 쪽 취준 하시다 보면 이게 영상 촬영 및 편집이라는 직무가 있습니다. 모든 엔터사에. 근데 업계에서 영상 촬영 및 편집이라는 직무를 그 직무가 PD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PD라고 부르지 않았어요.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 4분기였나요? 12월에 SM 엔터테인먼트가 PD라는 이제 명칭을 붙여서 영상 인력을 뽑기 시작했어요. 전 이게 시작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은 PD라는 직책이 주는 그런 약간 무게감이나 위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그건 영상을 만드는 PD 직군으로 서서히 인정되고 있다. 왜냐면 SM이 하고 이제 YG도 그렇게 뽑은 적 있고 PD라는 단어를 써요. 이제 많은 엔터사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최근에 에버무어, 큐브 이런 데들이 다 이제 PD라고 붙이고 있고 여기에 뭐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, 예능형 콘텐츠 제작 이거를 뭔가 PD라는 명칭으로 분명히 붙이고 있으면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타오르고 있잖아요. 장작을 넣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영상이다. 그 거의 뭐 절대적이지 않나요? 이제 마케팅, 팬마케팅 지망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요즘 어떤 아티스트 쪽에서 이제 만드는 영상들이 좀 잘 만든 것 같다 좀 보시는 거 있으세요? 저는 제가 영상에 대해서 잘 몰라서 퀄리티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SM 쪽을 보면은 NCT가 정말 자체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맞아요. 정말 쏟아 붓는다 내가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팬들도 반응이 엄청 나더라고요. 또 NCT가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콘텐츠를 좀 다양하게 내고 있는 정말 다양하게. 느낌이 들고요. 또 이 시장이 타오르는 이유가 엔터사 내부의 영상 제작 인력도 있지만 이제 원더케이, 딩고, 헬로우 82 외주 쪽 이제 엠넷 채널의 약간 디지털화가 된 느낌들의 콘텐츠 프로덕션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K-POP이 뜨면서 뭐 팬덤 플랫폼도 뜨고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채널들이나 이런 플랫폼들도 이제 같이 타오르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같이.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상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좀 시급해지고 있고 거의 이제 신입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.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 뭔가 지망하는 듯한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 어느 정도만 첨부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포지션은 요즘 다 신입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너무 요즘 경력상 찾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. 예,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아티스트 관련된 콘텐츠 제작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영상 촬영 편집 직무입니다. 근데 여기에 유튜브 콘텐츠 관리 같은 것들이 있네요. 공식 채널 베이스로 좀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.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은 전통적인 영상 촬영 및 편집 직무라고 생각하셔도 돼서 기획 연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을 보고 PD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예, 기획을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시고 그런 권한을 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예능형 콘텐츠 제작을 이제 엔터사에서 따로 뽑는다. 근데 이미 큰 데는 뽑았습니다.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는 뭐 예능 PD라는 이름으로 이미 2년 전부터 뽑기 시작했고요. 예능형 콘텐츠 제작을 어쨌거나 큐브의 아티스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 권리까지 갖겠다. 라는 거죠. 그렇죠? 예,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포맷화해서 아니면은 그 콘텐츠를 어딘가에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요즘 또 느낀 게
만남의 광장. 거기에 네. 방탄소년단 나온 거 보셨죠? 그게 먼저 오픈이 된 거는 이제 달려라 방탄 채널이었어요. 그럼 뭔가 주도권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실감을 하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영상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? 24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것도 꼭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큐브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큐브 TV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나 인프라는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그래서 이제 큐브의 콘텐츠 프로덕션 팀의 예능형 콘텐츠 제작, 요거는 방송국 PD 지망하시는 분들도 넣으셔도 돼요. 왜냐면 요즘 방송국이 신입 PD를 안 뽑아요 잘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놓치지 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